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9년 10월 20일 고요한 새벽, 일본 후쿠오카현 중부에 있는 다자이우시 경찰서에 심하게 목소리를 떨고 있던 한 남성의 신고전화가 접수됩니다. 그는 차 안에 여자가 한 명 있는데 의식이 없다면서 마침 자신이 범인들이 나눈 대화를 다 녹음했다고 빨리 와달라고 말했죠. 바로 출동한 경찰은 이 승용차에서 30대로 보이는 여성을 발견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전신에 두들겨 맞은 듯한 타박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추후 사인을 확인한 결과 외상성 쇼크. 피해자는 36살의 주부 타카하타 루미였습니다. 이 시신의 상태가 너무도 끔찍해서 유족조차 처음에는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몸에 있는 자국들을 봤을 때 심하게 맞은 후에 이곳에 시신이 유기된 듯한데요. 아니, 이력으로 봤을 때 평범한 주부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걸까요? 머지않아 경찰은 용의자를 수소문했고 그 중에 최초로 신고를 했던 그 목격자에 주목합니다. 사실 그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범인 중에 한 명을 이곳으로 데려다 주게 되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고 그곳에 있으면서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범인들의 대화까지 고스란히 녹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녹음 내용을 통해 경찰은 바로 다음날 폭행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3명의 남녀를 긴급 체포하게 되죠. 아니, 그런데 이들의 조합이 아주 특이합니다. 먼저 41살의 여성 야마모토 미유키, 그리고 25살의 남성 키시하야테, 마지막으로 야쿠자였던 47살의 남성 다나카 마사키. 아니, 나이와 직업으로 봤을 때 공통점이라고는 도통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시신이 처음 발견됐을 때 뭐 단순한 폭행 사건인 줄 알았던 경찰이 이들의 관계를 파헤쳐가면서 상상도 못했던 스토리를 밝혀내게 되죠. 심지어 하도 복잡히 얽힌 이 관계는 추후 일본 기자들이 1년간 취재했을 정도고요. 그 결과 한 가정을 파괴해버린 가스라이팅의 끔찍한 결말이 드러납니다. 먼저 피해자 루미 씨는 남편과 자녀 두 명을 둔 너무도 평범한 일본 주부였습니다. 남편 유타카 씨는 장거리 트럭 운전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겠죠. 그런데 아내가 워낙 온화한 성품이라서 늘 가정을 믿고 맡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무리하지 말라면서 격려하던 아내였고 또 집안의 대소사는 혼자 척척 해내가는 굉장히 기둥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게 평범한 가정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루미 씨가 사건 두 달 전인 2019년 8월 돌연 가출을 했던 겁니다. 게다가 그녀가 향한 곳은 이 다자이우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였는데 거기에 용의자로 지목됐던 41살의 여성 야마모토 미유키와 또 그녀와 교제 중이었던 25살 남성 키시하야테가 동거하고 있던 곳이었죠. 미유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녀는 이 인근 환락가에서 일명 여제로 통하던 큰손이었습니다. 호스트바를 자주 드나들었고 야쿠자와 손을 잡고 협박을 해서 남의 돈을 갈취하는 게 특기였죠. 화려한 외모, 거기에 더불어 그녀는 아주 노련했고 누가 쉬운 타겟인지도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주부 루미 씨가 어쩌다 가출에 이런 질 나쁜 사람들과 동거까지 하게 된 걸까요? 그 모든 불행의 시작은 돈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루미 씨에게 료타라는 친오빠가 있는데 미유키와 료타는 중학교 선배였던 거죠. 그런데 료타는요, 10년 전에 이미 행방불명된 상태예요. 문제는 그가 사라지기 전에 동창이었던 미유키에게 거액의 돈을 빌렸고 미유키는 료타 대신 여동생 루미씨에게 가서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던 겁니다. 처음 루미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법적으로 돈을 갚을 의무가 없었죠. 그러다 어떻게 연루가 된 걸까?
이 사건을 취재 중이던 기자가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진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건데요. 루미 씨가 사망하기 약 반년 전에 찍힌 건데 미유키와 루미가 다정하게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간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협박을 떠나서 꽤나 사이가 좋았던 걸 추정할 수 있었죠. 미유키는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능적으로 루미 씨에게 접근했죠. 무작정 니네 오빠가 가져간 돈을 갚으라고 채근한 게 아니라 처음엔 오빠 지인이라면서 허물없이 접근했습니다. 경계가 점점 허물어가면서 미유키는 그동안 주부로 살던 루미 씨가 좀 더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면서 호스트 바에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전에 모르던 이 새로운 유흥 문화에 루미 씨는 놀라면서도 흥분됐고 그렇게 둘의 사이는 돈독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미유키는 저번엔 내가 술을 샀으니까 이제는 네가 한번 사야 되지 않냐 라는 식으로 루미 씨에게 술값을 요구합니다. 맨날 얻어먹던 게 좀 미안했던 루미 씨였지만 사실 가정생활은 빠듯했는데요. 미유키는 나중에 갚아도 된다면서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죠. 한두 번 빌리던 돈이 점점 불어났고 거기에 니네 오빠가 사실 예전에 빌린 돈이 있었다 하면서 결국 루미 씨는 미유키에게 큰 빚을 지게 됩니다. 평범한 주부가 어떤 사람을 알아서 술집을 다니다가 빚을 졌다라는 이 간단한 스토리만 보면 좀 이해가 힘든데 사건 내막을 1년간 파헤치던 일본 언론 그리고 유가족들은 어쩌면 이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미유키에게 루미 씨가 철저히 조종당했다고 평가했죠. 그 한 예로 루미 씨는 가출을 한 후에 자신의 엄마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기억하기로는 딸과 통화하고 있던 중 어렴풋 뒤쪽에서 누군가 어떻게 말하라고 지시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어쨌든 미유키에게 빚을 졌고 그걸 갚을 상황이 되지 않자 루미 씨는 미유키와 그 동거남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진짜 불행이 시작됩니다. 너무도 기괴한 이 세 사람의 동거 속에서 루미 씨가 이상한 고문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유키는요, 그녀에게 매일 식빵 한 봉지와 야끼소바 곱빼기를 억지로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미 씨는 급격히 살이 찌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갚기 위해 어떤 일을 시킨 게 아니라 마치 사이코패스가 희생양을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게다가 루미 씨한테 매일 똑같은 옷을 입게 하면서 씻지도 못하게 해요. 그 루미 씨 몸에서는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립스틱을 입술이 아닌 눈에 바르게 하는 아주 엽기적인 고문도 있었죠. 상상도 못할 협박에 고문에 가스라이팅까지. 이런 와중에 루미 씨는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점점 적응되어 갔고 점차 미유키 씨의 노예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데요. 미유키와 동거남은 그녀를 산에 데려가서 1시간 내내 폭행을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허벅지에 칼로 상처를 내는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죠. 그녀가 사망하기 5일 전입니다. 이들의 폭행이 극에 달했는데 청테이프를 입에 감아서 기절시켰고 이 손등에는 나무젓가락 같은 거에 찔린 상처가 가득했죠. 물론 그 사이 가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남편은 미유키한테 걸려온 전화를 녹음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로서는 아니 뭐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아주 절박한 협박 멘트가 없기 때문에 이 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무려 11차례나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끝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죠. 추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경찰들의 반응이 정말 냉담했는데 녹음 파일을 가져다 줬습니다. 근데 이게 3시간이나 돼서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5분밖에 못 들었다면서 아니 대충 보니까 뭐 성인들이 이런 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아주 아니라고 황당하게만 대했을 뿐이죠. 그렇게 경찰과 마지막 상담을 한 후에 루미 씨는 며칠 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사건 당일이었던 10월 20일 미유키는 호스트바에 머물고 있었고요. 그 여녀의 남자친구인 키시 하야테가 차로 그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뒷좌석에는 계속된 구타로 이미 기절한 상태의 루미씨가 앉아있었죠. 차를 몰던 키시가 문득 조용해졌다는 걸 감지했고 뒷좌석을 봤는데 루미씨는 숨을 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당황한 키시는 바로 핸들을 돌려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잠시 후 현장에 키시의 연락을 받고 미유키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전남편이었던 야쿠자 다나카까지 도착했죠. 이들이 머리를 싸맸고 루미씨 시신을 유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과 동행한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미유키를 이 호스트바에서 여기까지 데려다 준 직원이었어요. 그는 이 상황이 어째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고 아무도 모르게 이들의 대화를 녹음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자리를 뜨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고요. 루미 씨의 사망 소식이 일본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행방불명 상태였던 친오빠 류타가 등장합니다. 그는 놀랍게도 지난 10년간 히로시마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여기 역시 미유키가 소개한 곳입니다. 그러면 미유키는 여태까지 류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숨기고 니네 오빠가 돈을 빌리고 사라졌으니 나한테 돈을 갚아야 한다 하면서 루미씨한테 접근해서 괴롭혔던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다시 10년 전으로 잠깐 되돌아가 보면 당시 24살이던 료타씨가 한 식당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식당에 미유키가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둘이 재회를 하게 되죠. 사실 학창시절에 두 사람은 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이날을 계기로 둘은 꽤나 친분을 쌓게 되었고 1년 후에는 결국 두 사람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가 오갑니다. 료타하고 함께 일하던 동료가 뭐 급한 상황 속에서 미유키에게 돈을 빌리게 됐는데 료타가 그 보증인이 되어주길 부탁했던 겁니다. 근데 료타는 젊었고 보증인은 좀 부담스럽다 했지만 미유키가 오히려 야, 너 네 친구 못 믿는 거야? 아니 너한테 갚으라는 게 아니라 네 친구가 지금 급해서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너는 그냥 보증만 서면 되는 거잖아 라고 결정을 부추기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는 차용증서에 도장을 찍게 되죠. 그런데 얼마 후 마치 계획이라도 한 듯 이 돈을 빌린 동료가 실종됩니다. 행방불명돼요. 그리고 류타는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 돈은 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각종 이자가 붙으면서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금액으로 불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미유키가 그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한다면서 공장으로 들어가게 했고 거기서 받는 월급은 아예 미유키 계좌로 바로 입금되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류카를 완전히 집 조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미유키는 이런 걸 가족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면서 가족과 연락하지 않는 조건을 걸면서 류타를 고립시켰고요. 동시에 여동생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루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지난 10년간 일을 하면서 노예처럼 돈을 갚았던 거죠. 그렇게 가족과 연을 끊고 살던 루타씨가 사실 류미씨가 사망하기 이틀 전 미유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미유키가 받더니 지금 여동생과 함께 있다면서 바꿔주게 되죠. 근데 이때의 통화 내용 역시 기이했습니다. 루미가 뭐라고 하냐면 오빠 내가 미유키 씨를 화나게 했어 하면서 고민을 토로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미유키는 아, 네 동생 루미가 너무 냄새가 나고 막 말도 안 듣는다면서 험담을 늘어놨죠. 이걸 다 듣고 있던 오빠 료타의 대답은 더 충격입니다. 여동생한테 야, 너 미유키 말 좀 잘 듣고 있어야지. 아, 그리고 미유키 아, 민폐를 끼쳐서 너무 미안해.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어쩌면 굉장히 오랜 시간 정신적, 육체적으로
노련한 가스라이팅에 노련한 미유키에게 세뇌당하고 있던 남매였기 때문에 이미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악마 같은 미유키에게 벗어난 이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리료타가 나중에 그때 돼서야 마지막 동생과 했던 통화를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이 모든 상황을 설계한 야마모토 미유키, 그리고 폭행, 협박에 가담한 동거인 키시 하야테. 그들은 지난 2021년 3월 각각 징역 22년과 15년 6개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까지도 서로에게 죄를 미루면서 항소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죠.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물론 제3자의 입장에서 그 과정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범죄 뉴스에서도 가스라이팅이란 단어가 꾸준히 등장하는데요.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는요, 피해자한테 네가 문제야, 이건 네 잘못이야 라는 걸 반복적으로 주입시킨다고 합니다. 그 반복적인 세뇌에 피해자는 결국 판단력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없어지면서 이걸 모든 상황을 다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돼요. 자책한다는 말이죠. 게다가 가해자는 이 모든 걸, 내가 하는 모든 건 다 너를 위한 거다 라고 세뇌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의존하게 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렇다 보니 뭐 적극적인 반발이나 신고도 쉽지 않고 결국 이 사건은 극단적인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게 됐는데요. 남의 심리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를 지배해버리는 행위, 가스라이팅.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런 조짐이 보인다면 각별한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 함께 영상을 만들고 있는 서울대 정신과 의사 박서희 선생님의 가스라이팅 영상을 추천합니다. 혹여 여러분도 모르게 피해자가 된 건 아닌지, 또 좀 더 정확히 무엇이 가스라이팅인지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